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강의를 또 가게 되었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뭐죠? 네, 라이브로 네, 생중계로 한번 해봤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는 또 당분간 좀제 나름대로 좀 심신에 좀 연습을 한 이후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율표 상에서 뭐 알칼리 금속이라든지 할로젠 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각 족에 따라서 족이 같을 경우 어떤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묶어가지고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1족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인 알칼리 금속과 그 다음에 17족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그 주기성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각 원소들의 이 원자들의 좀 특성에 대해서 좀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의 규칙을 하나 이제 배울 텐데 이 규칙으로 인해서 원소들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서로 이제 결합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처음 들어올 때 원소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약 110여 종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얘네들이 이제 종류 한정적이지만 얘네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드는 물질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듯이 왜 그러면 원소들은 서로 결합을 하는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규칙을 하나 이제 볼 거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이 원소들이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 입자의 결합을 총 이제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배운다라는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거 진행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러한 결합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원자가 결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까 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왜 결합을 하느냐라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먹고 싶을 때만 먹다 보니까 요즘에 좀 위장이 좀안 좋아졌어요. 자꾸 이제 이게 자꾸 훅 쑤시는데 병원에 갈 그런 건 아니겠죠? 사설이 길었는데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결합하는 이유.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원자가 뭐 한다? 결합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원자 결합하는 이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돈다? 전자가 돌게 되더라. 임의의 수소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중심부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뭐가 돌게 된다? 전자가 돌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성 원자의 경우, 중성 원자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중성 원자는 중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의 경우 뭐랑 뭐의 개수가 같아요? 양성자의 수와 양성자는 전하가 어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이두 개가 뭐하다? 이두 개가 동일하다. 두 개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일반 원자의 경우 전기적으로 중성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이전에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여기서 뭘 배웠냐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뭘 띠게 된다. 전하를 띠게 되더라.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온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성 원자의 특성인데 여기 수소 원자 같은 경우도
원자핵이 있으니까 양성자 몇 개겠어요? 한 개 있겠죠? 그리고 전자 한 개.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강의를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보다 보니까 물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실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걸어가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시간 남아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어떻게 봐요? 뭐 강의 영상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누워서 보잖아요. 엎드려서 보거나 누워서 보는데, 여러분 왜 엎드려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자세가 뭐 하니까? 편하니까. 그 자세가 뭐 하니까? 안정적이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도 뭐냐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은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다리 아프니까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들어 눕고 싶잖아요. 누워 있으면 또 어때요? 뭐 요즘에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 오니까 뭐예요? 자고 싶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항상 편하기를 원합니다. 과학의 발전도 일종의 똑똑한 게으름뱅이들이 열심히 뭐 해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과학 발전이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원자들 또한도 편하기를 원합니다. 이 원자들이 구성된 게 뭐예요?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편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자들이 편하고 싶은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으로 관련. 물론 실제로 원자들이 뭐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뭐 안정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원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난 편해져야지 이런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셔야지, 아, 원자들이 편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편한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들도 뭐 하고 싶어 한다?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는 성질,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 원자들은 전자들을 내 마음대로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좀 더 안정해지고자. 여러분들 밤길을 혼자 걸어가면 뭐하니까? 무서우니까. 옆에 친구 하나 끼고 가면 훨씬 덜 무섭지 않습니까? 밤길에 여자친구 혼자 있으면 여자친구 뭐해요? 남친한테 전화 걸죠. 뭐 집에 갈 때까지만 통화하자고.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면서 집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안정하려고 하는 성질, 그러기 위해서 전자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 전자를 배치하려는 그 성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원자가 모여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기서 옥텟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옥텟, 이 옥텟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8을 의미해요. 8. 8. 우리 1, 2, 3, 4 세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1, 2, 3, 4 세죠. 근데 이 영어 쓰기 전에, 영어는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뭐 썼어요? 우리 로마 있죠, 로마. 저 고대부터 중세까지 넘어온 그 로마 있죠, 로마. 로마는 언어가 뭐였어요? 라틴어 썼죠, 라틴어. 라틴어 썼잖아요. 헬라어 이후에 뭘로 넘어?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라틴어를 사용했죠, 라틴어. 그래서 그 라틴어에 오는 거. 그래서 1, 2, 3, 4. 영어로는 1, 2, 3, 4지만 라틴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1은 메타, 2는 에타, 3은 프로파, 4는 뷰타, 5는 펜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8이라고 하는 거, 옥타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옥타. 우리 문어는 다리가 몇 개예요? 8개죠. 문어 영어로 옥타퍼스라 하잖아요. 옥타퍼스. 왜 그렇게 불러요? 다리가 8개니까. 그래서 옥타퍼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미 국방서. 뭐라고 부르죠? 펜타곤이라고 부르는데. 왜? 지붕이 오각형이니까. 펜타곤. 그 다음에 우리 그 UFC 알아요? UFC? UFC 경기장은 이름이 뭐예요? 옥타곤이라고 하죠, 옥타곤. 왜 옥타곤이라고 부릅니까? 팔각형이니까, 팔각형. 팔각형 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타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라틴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 옥테트 측에서도 이제 여기 8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8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냐면 옥텟 규칙은 안정해지게 해서 원자가 안정해지려는 성질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쪽에 최외각 전자를 최외각에 가장 바깥에 써지죠? 껍질, 전자 껍질 있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몇 개 채우느냐? 8개 채우려는 성질입니다. 글씨를 빨리 쓰고 싶은데 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우려는 성질이다. 그래서 몇 개 채운다? 8개 채운다.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봤었냐면은 비활성 기체들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 잠깐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화학계를 판단한다?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얘네들이 안정하냐?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8개 딱 채우고 나니까 편안한 거죠. 안정적이다 보니까 더 이상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아, 물론 여기서 예외는 하나 있어요. 여기서 뭐는 예외냐면 헬륨은 예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륨은 두 개만 채워도 안정한데 왜 그러냐면 제일 안쪽 껍질에 전자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채워도 안정해져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죠? 2번이죠? 원자 번호 2번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 번호를 채우게 되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제일 안쪽부터 뭐예요? 채워나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누구예요? 헬륨이죠, 헬륨. 자, 헬륨 이렇게 되고 그다음 네온, 네온은 원자 번호 몇 번? 10번.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겠다? 10개 있겠다. 그럼 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네온입니다. 네온. 자, 네온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 핵이 있고 제일 안쪽에 일단 몇 개 채우고 두 개 채웁니다. 그러면 다 채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서 이제 채우게 되죠. 그 다음 껍질로 이제 채워나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개 다 채워졌어요. 그럼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채웠다? 8개 채웠다. 그럼 얘도 안정해지겠네요.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아르곤. 아르곤 보겠습니다. 아르곤. 아르곤은 원자 핵이 있고 아르곤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8번이죠. 18번. 제일 안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껍질에 몇 개를 채우느냐? 그 다음 껍질에 또 8개 채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본적으로 8개 채우면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꽉 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20번까지 그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르곤 아까 10개 채웠죠? 11, 12, 13, 14, 15, 16, 17, 18. 그럼 제일 바깥쪽이 또 몇 개 됐어요? 8개 됐죠? 그래서 얘도 뭐해진다? 안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안정하기 때문에 누구랑 딱히 어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따로도 존재해요. 헬륨 이렇게 원자 하나가 따로 존재하고 네온 원자 하나가 딱 존재하고 아르곤 원자 하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합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입자가 하나죠. 그리고 홋단자 써가지고 이런 입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자체가 원자이자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명칭을 하느냐. 단 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성질, 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비활성 기체들은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산소 한번 예로 볼게요. 산소. 산소는 원소기 5조. 산소를 여기다 쓰면은 왠지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헷갈릴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만만한 나트륨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나트륨 11번이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자 핵이 있고, 그러면 원자만 1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1개. 근데 채워나가는 겁니다. 채워봅시다. 제일 안쪽 껍질에 일단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다 채워졌네요. 그럼 그 다음 껍질로 가야겠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채웠어요. 총 지금 10개 찼죠? 근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껍질을 채웁니다. 그 다음 하나. 하나 채웠어요. 이게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나트륨 입장에서는 그럼 제일 바깥에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그럼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옥텟 규칙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안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겠죠.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몇 개 채우면 된다? 8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얘 있는 거를 뭐 여기다 끼울 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뺄 순 없잖아요. 안정해지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죠. 한 개 있으니까. 한 개를 뭐 하거나. 버리거나. 한 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몇 개를. 7개를 얻어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길이 있게 됩니다. 한 개를 버리거나. 7개를 얻어오거나. 그러면 한 개를 버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7개를 얻어오는 게 쉽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 개를 버리거나 7개를 얻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뭐가 쉽냐? 뭐가 에너지가 덜 들어가느냐? 라고 할 때는 한 개를 버리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개를 버려버리죠. 한 개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한 개가 도망갔어요. 저기요. 한 개 가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나트륨의 상황을 봅시다. 양성자는 몇 개인데?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몇 개예요? 10개, 10개. 양성자는 11개, 전자는 10개니까 전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양성자 외에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럼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개가 사라졌으니까 1과 양면의 형태로 이렇게 나트륨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온이 되는가 봤더니 뭘 하기 위해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외에도 만만한 Cl. 너무 많아요. 플로린으로 할게요. 플로린으로. 플로린은 몇 번이에요? 9번이죠, 9번. 아, 전자 껍질이 너무 많이 그려질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자, 플로린 한번 봅시다. 플로린은 9번이니까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안쪽부터 채워나가니까 전자 몇 개 채우고 하나 채웁니다. 두 개 채웠죠? 다 채워졌어요. 또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개 채워요? 두 개 채웠으니까 앞으로 몇 개 더 채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채웠습니다. 봤더니 제일 바깥쪽에 이제 몇 개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몇개 있어? 7개 있어요. 얘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야죠. 옥택 규칙은 8개를 채우는 거니까 얘가 채우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한 개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7개를 버리거나. 그럼 뭐가 쉽겠어요? 한 개를 여기서 구워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7개를 다 갖다 버리는 게 쉽겠어요? 이거 나가려고 한 거 다 뭐예요? 에너지 소모입니다.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딱 내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한 개를 구워오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개를 구워오자. 아, 한 개를 구워옵니다. 여기서 한 개를 집어왔어. 아까는 한 개가 날아갔으니까, 이번 한 개가 집어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몇 개가 됐어요? 8개로 채워졌는데, 이때 상황을 보자면, 이제 양성자는 몇 개고, 원자번호 9번이니까, 9. 양성자는 변하지 않죠? 전자는 몇 개가 돼요? 하나 구웠으니까,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더 많죠? 그냥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1과 음이온, 이런 음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플로린이. 9번이죠? 이렇게 플로린화 이온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음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 옥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중성 원자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옥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누구는 밀어내고 누구는 달라붙게 됩니다. 봤더니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NaF 이런 식으로 뭐 한다? 결합을 할 수가 있더라. 플로린화 나트륨 해가지고 이런 화학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짝짝꿍 하느냐? 때로는 얘네들끼리 뭉칠 수도 있고 얘네들끼리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저번에 원소를 크게 분류를 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일단은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금속 원소, 준금속 원소, 그 다음 비금속 원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금속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 비금속에 포함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크게 나누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있어? 금속과 금속 아니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자, 크게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화학결합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여기 나트륨은 금속 원소고 플로린은 비금속 원소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금속끼리 금속과 금속 때로는 비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금속 비금속과 비금속 해가지고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결합은 크게 우리가 나누면 몇 가지의 결합이 있다?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럼 그 세 가지 결합을 이제 뭐 해야겠어요? 배워나가야겠죠? 왜?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화학결합이 뭐가 있고 어떤 원리로 결합을 하는 것이며 특성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